오늘 저는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사극 드라마 좋아하시지요? 사극을 보면 많은 경우가 그 안에 치열한 궁중 암투와 구태타를 다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암투 끝에 이제 쿠데타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이제 유배지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고 또 그곳에서 결국 사약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보여지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궁중 암투 그리고 쿠데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이것이 궁중 암투인가 싶을 정도로 근신하지 않고 자신의 분수를 모르던 이 아도니아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치열한 그러한 수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아도니아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러한 음모를 꾸몄다가 지금 실패를 하고 간신히 지금 목숨만을 유지하고 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때가 되었고 이 살아있는 왕들 중에서는 아도니아가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도 수려했고 능력도 있었죠. 왕이 되기 위해서 과감하게 병거와 기병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요압 장군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을 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살아있는데도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명백한 반란, 쿠데타였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에 의해 이 간파된 이 반란은 결국 실패하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게 되었죠. 제사장 사독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 왕은 반란을 도모했던 아도니아를 용서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죽자 아도니아는 다시 한번 권력을 향한 자신의 지금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지금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의 밧세바에게 이 화평을 가장한 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요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 동생인 솔로몬 왕에게 직접 부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신이 한 일이 있잖아요. 자신이 한 일이 있으니 부탁하기는 어렵고 그렇다 보니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대신 자신의 요청을 솔로몬 왕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다윗 왕의 마지막 첩이었기 때문이었죠. 비록 다윗 왕이 잠자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첩을 지금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커다란 음모가 숨겨져 있어요. 그 당시 규례에 의하면 전대 왕의 후궁은 그 뒤를 잇는 왕이 아내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첩을 아내로 맞이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지지 세력을 모으려는 속셈이었죠. 예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한 후에 왕궁 옥상에 장막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왕궁에 남아있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했던 이유도 자신에게 왕권이 있음을 선포하고 또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 당시 이 규례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왕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지지 세력을 모으려는 속셈으로 지금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 아비삭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이 아도니아의 간절한 요청에 밧세바는 지금 순진하게 속아서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의견이 나뉘는데요. 밧세바는 지금 아도니아의 그 이 악한 음모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서 아도니아의 요청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이 밧세바의 지난 행적을 보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해석인 것 같아요. 다윗 왕에게는 이름이 거론된 아내만 9명이었고요. 아들들은 19명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얼마나 이 궁중 권력 암투가 치열했을까요? 그 가운데서 밧세바는 다윗에게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맹세, 그냥 약속도 아닌 맹세를 받아낸 여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 그리고 제사장 사독, 그리고 다윗의 호위 대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연합을 했죠. 아도니아가 본격적인 반란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지 세력을 규합했을 때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그 상황을 폭로하고 그 반란을 저지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만든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솔로몬 왕에게 이 아도니아의 요청 그대로를 전달하죠. 여기에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충분히 그 안에 감춰진 음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는 그대로 전달만 해도 아들 솔로몬에게 충분한 경고가 될 것을 알았죠. 어머니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전혀 주저하지도 않고 군대 지휘관 분야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혔던 아도니아의 반란은 시작도 못하고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왕위에 오르시게 하신 이도, 자신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대 왕국에서 장자에게 왕권이 주어지는 것은 순리였습니다. 그렇게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었고 왕위가 동생인 솔로몬에게 넘겨졌어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그의 집을 견고히 세워주십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으로 왕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위를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확고한 믿음을 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었죠. 이 세상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을 뺏어서 지금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아도니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도니아는 권력의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무시합니다. 오히려 음모를 꾸며 반란을 꿈꾸죠. 권력의 우상은 불순종만이 아니라 그의 온 마음을 교만과 탐욕 속에 빠뜨려서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죠. 이러한 아도니아의 반란 시도는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일이죠. 아도니아는 솔로몬과의 이 약속대로 악한 것을 지금 보였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는 이 집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집을 세워주시지만 그 약속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집을 견고히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권력의 우상에 빠졌던 권력의 우상에 빠지거나 교만한 사람의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의 집을 견고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